작년에 꽃꽂이 했던 지금 앵도나무예요. 꽃이 피려고 그래요. 작년에도 몇개 맺혔었는데 제가 따서 먹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맛있는 앵도나무예요. 앞집 아줌마에서 갖고 온 꽃꽂이를 한 거거든요. 앵도 아줌마에서 잘라서. 근데 약을 안 치신 유기농 앵도나무였죠. 그래서 벌레는 좀 있었는데 아무튼 아줌마 때문에 앵도를 많이 따먹었었죠. 근데 제가 꽃꽂이를 한 지가 지금 이게 한 3년 정도 들어가죠. 근데 보세요. 앵두 꽃이 잔뜩 피려고 장난 아니게 지금 맺혔어요. 무직하여. 이거는 지금 1m 한 7, 80 돼요. 무지큰합니다. 나무가 이게 지금 몇년된 거예요? 3년 정도 됐나요? 3년? 4년 들어갔는데 화분이 크지 않아요. 화분이 그냥 일반 포트예요. 거기에서 이제 자랐는데 보시면 잔뜩 열렸어요. 올해는 앵도나무가 상당히 꽃을 많이 피고 열매도 많이 맺을 듯 하네요. 엄청나게 크답니다. 한 1m 70 정도 됩니다. 1m 70이 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뽕나무도 제가 꺾꽂이 했는데 잘 자라고들 있고요. 2, 3년 됐죠. 아로니아도 마찬가지로 2, 3년만 지나면 빨리 빨리 커요. 3년쯤 되면 이렇게 안에 보시면 꽃눈들이 나와요. 꽃눈이 나오죠. 꽃눈 나오고 지금 여기도 블루베리들 보시면 꽃눈들이 다 나왔어요. 꽃눈들이 지금 다 나왔습니다. 예쁘게들 나왔죠? 꽃눈들, 얘는 남부죠? 다 나왔어요. 꽃눈들이 다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아로니아도 얘는 엄청 커요. 얘는 한 8년 된 아로니아거든요. 화분에서 8년 됐어요. 근데 안에 지금 이제 꽃몽울이도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얘는 8년째 분갈이 안 하고 이대로 키우고 있습니다. 올해가 8년이에요. 제가 한 주, 딱 줄기 하나짜리를 사서 키운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제 당귀. 당귀를 제가 심어 놨어요. 당귀가 잔뜩 있죠? 당귀랍니다. 당귀. 당귀예요. 예쁘죠? 잘 자라겠죠? 꼬꼬가 또 이제 지금 알을 날려고 꼬꼬꼬꼬 하고 있네요. 오가피. 그 다음에 아로니안 지금 새순이 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여기 보리수. 제가 위에 자르고 뿌리 최대한 짧게 잘라서 심어 놓은 거죠. 이 화분에 근데 뿌리가 거의 다 들어갔어요. 심어 놓은 거죠. 그리고 여기는 금낭화예요. 금낭화. 금낭화가 매년 이맘때쯤 나와요. 꽃이 하트 모양이고 색깔이 여러 가지인데 얘는 분홍색이에요. 상당히 예쁘답니다. 이파리를 먹는 어린 이파리는 먹는다고도 하지만 꽃이 너무 예뻐서 제가 얘는 그 보는 맛이 엄청 좋은 쪽에 속하죠. 야생화죠. 금낭화. 매년 나왔다가 꽃이 지면 사그라들곤 해서 제가 가장자리에 고추도 심어 놓고 하는데 금낭화예요. 그 다음에 얘는 뭘까요? 꿩의 비름이요. 작은 꿩의 비름. 지금 큰 꿩의 비름은 마당에 잔뜩 나왔어요. 얘는 이렇게 작년에 꽃이 피었죠. 이 꽃을 심으면 또 꿩의 비름이 나오는데 얘는 번식력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뱀에 물렸을 때나 독초에 물렸을 때 이파리를 짓이겨서 바르면 좋다고 그래요. 근데 아무튼 여기 보세요. 이끼도 이렇게 겨울에 잔뜩 자랐어요. 이끼도 분재 소재일 수도 있고 예쁘기 때문에 제가 키우고 있거든요. 네, 이끼도 상당히 예쁘네요. 그러니까 두 마리 심으면 지금처럼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리 되고 점점 늘어나요. 숫자가. 작은 꿩의 비름이고요. 그리고 오가피가 지금 새순이 틀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산마늘, 산마늘이들이죠. 여기도 지금 블루베리가 잔뜩 꽃이 맺히려고 꽃눈이 있어요. 그다음 여기도 보시면 꽃눈들이 잔뜩 있죠. 지금 커지는 게 보이실까요? 이게 꽃눈이에요. 블루베리 꽃눈이죠. 블루베리 꽃눈.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오가피는 이제 새순이 나오려고 지금 하고들 있고요. 블루베리 꽃눈들이 예쁘죠. 그 꽃이 피는 것보다 이렇게 꽃눈이 맺혔을 때도 나름 엄청 예쁘답니다. 나름 엄청 예쁘고 꽃꽂이 알을 낳으려고 또 그러네요. 요즘에 지금 3년 된 꽃꽂이가 매일 세 번의 겨울을 낳 꽃꽂이가 매일 알을 낳고 있어요. 지금 보통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1, 2년밖에 안 낳는데요 하는데 얘는 지금 3년이 제가 키워본 결과 직접 해보셔야 돼요. 다른 사람 말을 들으셔도 좋지만 직접 자기가 뭔가를 하나 키워보시고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식물을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직접 키워보셔야 됩니다. 자기가 인터넷 찾아보고 그 나무의 효능을 읽어보고 그 다음에 직접 키우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확실한 감이 온답니다. 그리고 직접 이파리를 하나 따서도 드셔보시고.